분들 초보가 아니라는 거죠. 초보를 그냥 때려잡겠다라고 오신 분들이잖아. 혼내줘야 됩니다. 혼내줘야 돼요. 초보방 만들어놓고 전적 좋은 분들은 여러분 들어가서 혼내줘야 돼. 그렇지 않으면 초보분들이 괴롭단 말이야. 아 초보방이구나. 나는 초보방에 들어가서 나는 초보끼리 게임해야지. 왜냐면 난 초보기 때문이지 하고 들어갔는데 상대방 전적 승률 70% 80%가 넘어. 그럼 초보들 못 이긴단 말이야. 그런 사람들 어떻게 이겨. 초보가 말도 안 되잖아 얘들아. 어?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. 지금 승률 70%가 넘는 분인데 누가 봐도 초보가 아니잖아. 어? 초보분들은 승률이 그렇게 좋지 않단 말이야. 근데 슈발 초보 때려잡겠다고 초보방 만들고 있으면은 그거를 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때려줍니다. 저는 초보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엽 해주죠. 상대방이 어차피 저를 선택했고 저는 상대방이 초보방을 만들었는데 완전 고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게임 진행하는 거죠. 이거는 서로 정의 구현각이다. 이거 이렇게 하면은 딱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진짜 애매해지는 각 나옵니다. 그래서 전진 포게이트에서 압살하죠. 압살. 자 드라곤으로 찍어 누르겠습니다. 이게 앞마다 멀티에서 벙커로 버티는 건데 이걸 지으면 상대방이 일단의 테크트리 굉장히 늦잖아. 테크트리가 늦는다란 얘기는 이거는 뭐 답도 없는 거예요. 상대방 뭐야 병신 가스로시 날 앞마다 멀티 할 건데 가스로시 하대. 에이 역시 초보 입주 막 이러면서 존나 좋아할 텐데 설계입니다. 이거 너가 초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고수일 수도 있다라는 거 보여주마. 자 때려줍니다. 자 사람 S10 정찰에 안 오네. 설마 핵인가? 아니네. 맞네. 이 새끼 슈발 초보 때려잡는 어? 맵팩러였네 이 슈발 새끼가 이거. 아 어쩐지 전적이 좋다고 했어요. 이 미친 새끼 슈바 초보 상대로 맵팩까지 쓴 거야? 야 슈바 개쓰레기네. 슈바 쓰레기 새끼 진짜 쓰레기다. 인간 쓰레기를 만났네. 진짜 역대급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. 이런 애들 진짜 와 초보 상대로 핵까지 쓰면서 전적을 올리고 있었던 슈바 쓰레기. 초보분들은 어리둥절. 뭐야? 어떻게 내가 하는 다크템플러를 알지? 슈바 존나 잘한다 이런 생각으로 게임할 초보분들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네 개새끼 슈발. 아 진짜 죽여버릴라 진짜. 초보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.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들 그 키보드에 있는 그 별표시 있죠 여러분들 이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별표시. 자 가볍게 승리를 가져왔네요.